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끄러우십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드십니까? 사실 8년 전에도 우리는 부끄러운 대통령을 마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우리는 광장을 수놓은 촛불의 바다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위정자들이 만든 위기의 순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부끄러움을 자부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국민이 잠시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어준 잘못된 권력을 회수하는 힘이 국민에게 있으면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보당 상임대표 김재현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부끄러우십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자괴감이 드십니까? 사실 8년 전에도 우리는 부끄러운 대통령을 마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우리는 광장을 수놓은 촛불의 바다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국민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위정자들이 만든 위기의 순간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부끄러움을 자부심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국민이 잠시 속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어준 잘못된 권력을 회수하는 힘이 국민에게 있으면 잊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적은 사리 분별 못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멋모르고 설치는 그의 가족도 아닙니다. 저들은 이미 퇴로를 잃었고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고 권좌에서 내려오는 일만 남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경계하고 물리쳐야 할 것은 국민들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없을 거라는 비관입니다. 검찰 권력에 막히고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고 국회 108석짜리 여당에 막히고 헌법재판소에 막힐 텐데 어렵지 않겠냐면서 현실론에 탈을 쓰고 국민을 얕잡아 보는 생각들부터 걷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 8년 전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이 누굽니까? 국회입니까? 헌법재판관들입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싸움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판가름 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검찰, 언론, 사법, 정치 권력,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임을 똑똑히 보여줍시다. 다시 한번 주권자 국민의 무한한 힘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어느 정당, 어떤 단체 소속이든 심지어 지난 2년 전 윤석열 찍어서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하는 국민들까지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리하여 헌법유린, 국정농단,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끌어내려 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죄값을 톡톡히 받게 합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퇴행을 멈추고 그 위에 새로운 세상을 다시 세워나갑시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 아래 고통받은 모든 국민들